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10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을TV 임센식당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의 금요일 인기 프로그램이죠. 예, 우리 사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 우리 사회 건강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심층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 금요일의 주인장은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 사장님인데 지금 임세은 사장님께서 딸과 아들을 돌봐야 되는.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님이 애들을 봐주려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어머니 아버님 못 오시면서 그런 경우 뭐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있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남편은 퇴근하고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임세훈 소장님은 중간에 오실 것 같습니다. 아이 둘 키우는 엄마 아빠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피해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임세훈 소장님 기다리면서 또 뭐 지난주 임세은 소장님 뭐 최고의 화제가 되었죠. 네. 지난주 우리 강영원 원장님의 방송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님도 보셨다던데요. 네, 보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도 네. 보내드렸더니 네. 감사하다고 왔던데요. 네, 저한테 논평은 안 하셨습니다. 뭐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광주 전남에 출마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네. 대표님 뭐라 할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서 여러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네. 강의원 전 원장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핵심 참모로 분류되는 분이죠. 맞죠?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제가. 대표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나요? 네, 하셔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못다한 얘기 우리 안진결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오늘 방송 출연 늦으시는 임세훈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셔야죠. 네, 양쪽에서 지난주에 양쪽 귀가 다 피가 나가지고 많은 팬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죽어서 안진걸 소장님과 임세훈 소장님한테 기가 죽었더라. 오늘 요청사항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도하라. 안진걸과 임세은을 정복하라. 예. 이런 미션을 받고 왔는데 좋습니다. 스튜디오에 딱 나오니까 예. 불안합니다. 네. 아니 별 말씀을요. 네. 저희는 항상 부드러운데요. 임세은 식당 TV는 28,400명 지금 네. 구독자를 돌파했고 안진걸 TV는 94,000명. 이번 주 수요일 날 겸손님들 날 뉴스 공장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많이 늘었던데요. 네. 네. 일단 임세은 TV는 그걸 지난 지난 화요일 지난 이걸 들고 있고 임세은 TV는 그때 그 뭐죠? 네. 이재명 대표님 간담회 때 다원전 간담회 6천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그 사이 6천 명 늘어나고 그 다음에 뉴스 공장에서 제가 이제 안진걸 TV하고 임세은 TV 이렇게 했죠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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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지금 기다리 처음에니까 네. 처음에 좀 이렇게 입장 좋습니다. 불안하죠. 네, 좋아요. 했더니 임세은 식당 TV는 한 200명 늘어나고 안진걸 TV는 한 400명 정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김어준 공장장님이 네. 자 지금 안진걸 TV랑 임세은 TV 들어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네. 이은영 소장 있는데요 휴먼 데이터 리서치 엄청 늘었다던데 그분은 몇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만 하니까 3,400명 9만이 그래서, 넘은 안진걸 TV 네. 이번 주 내에 10만 등극해서 그 10만 이상이 되면 이제 진실은 아, 겸손은 힘들다. 예. 가서 한번 대체로 우리 김어준 총수가 조금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20만 가시죠. 가서는 유도를 하려고요. 좋습니다. 공장님께. 네. 왜 이은영 TV는 응원해주고 안진걸 TV와 임세식당 TV는 응원을 안 하냐. 이렇게 한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남이 잘 되게 하는 일은 잘하는데. 예. 본인 홍보에 조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훌륭합니다. 아유. 예. 저희 아주 또 떨어졌네. 예. 아무튼 저희는 뭐 전문 유튜브가 아니어서 아마추어고요. 네. 또 민생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윤석열 퇴진. 그러니까 유튜브에 줄여갈 수가 없는 악조건인데 그래도 우리 애청자들과 시청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대한 언론을 만들어가는 기분으로 오마이티비가 150만 돌파하고 서울의 소리가 105만 돌파하고 매불쇼가 108만 돌파하고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용민 TV, 박시영 TV 이런 데가 이제 계속 100만 호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새날 다 잘 떼야 됩니다. 팩트 TV까지.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메이저고 저희는 뭐냐면 이제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임세현 TV, 안진걸 TV, 양인삼 TV는 아직 10만이 안 됐는데 5만 안팎에서 10만 된 데가 좀 10만, 20만 늘어나야 돼요. 그럼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촛불 시민들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연 TV는 언제 하시나요? 지금 열심히 이 유튜브 진행 네. 시스템 다 만지고 계시는 우리 텅디 PD님이 도움 주셔야 런칭을 시키는데 어쨌든 여기서 훈련해가지고 조만간 강연 TV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안진걸 소장님 뵙자마자 처음 하시는 말씀이 졸립답니다. 졸립다. 정말 민생 곳곳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응원해 주시고요. 안진걸 TV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고맙습니다. 슈퍼챗 예. 지난번처럼 하여튼 통장 잔고 제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 제가 아는 분들이 슈퍼챗도 쏘고 댓글도 많이 남겼는데 왜 자기 댓글을 안 읽어줬다고 질투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많이 읽어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난주에 강영훈 원장님이 첫 유튜브 데뷔하셨는데 네. 임세은 식당 TV에서 6천 명, 안진걸 TV에서 처음에 한 4천 명, 네. 그래서 만 명을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방송에서도 5천 명 가볍게 돌파하고 재방송이 네. 아마 주말에 해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예. 연락이 그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맥 TV에서도 꽤 많이 봐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강현 원장님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참모로서 또 광주 전남 97년 한총련 5기 의장으로서 또 광주 전남의 반격적이나 비격적인 의원들, 구태죄된 의원들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높거든요. 강현 원장님 나온다고 하니까 네. 다들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일단 채팅에 의견 응원해 주신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반응이 어땠어요? 첫 출연. 처음 치곤 두 소장님 사이에 껴서 선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많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오늘은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네. 임세훈 소장님 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사이트 TV하고 뉴스맥 TV에서도 나가고 있어요. 인사이트 TV도 이렇게 지금 많이들 돌아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TV에는 천사대교님, 인사이트님, 아콩알님 이분들이 많이 항상 우리 응원해 주시고요. 임세식당 TV에서도 정재현님, 강의원의 승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승리다. 우리 힘내요. 강의원님 안녕하세요. 오직 이재명. 그러니까 되게 응원해 주지만 해슬님께서도 임세식당에서도 임세식당 좀 넣는구나. 이렇게 아이언트로님, 임세님 내년 총선 출마. 예, 그 이복현이나 한동훈 같은 자들 나오면 거기에 출마하신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 해드리고 안녕 TV에서는. 진짜. 임세현 소장님은 네. 한동훈 나오면 그쪽으로 한동훈이나 이복현 같은 자들이 나오면 윤핵관 핵심이 나오는데 가서 출격하겠다는 거야. 임세현은 반드시 이긴다. 이재명과 민주당 이름으로 촛불시민들 이름으로 좋습니다. 여기도 우리 안녕 TV에서도 강성일님께서 오 강의원 반갑습니다. 누구요? 강성일님. 강성일님은 네. 네. 광주 서구에 사는 네. 권리당원이시고 다 파하셨군요. 저한테 후배입니다. 예예예.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강성일 화이팅. 강성일 슈퍼챗 화이팅. 네. 아직 슈퍼챗은 안 주셨었어요. 쏠 겁니다. 김동아님께서도 네. 거물 패널이 나오셨군요. 김동아 이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옛날에 광주, 거의 패밀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일했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재명 캠프도 있었던 그분일 것 같아요. 아주 착한 분이죠. 응사단 출신이었던 분. MP조님께서 광주 전남은 평민당 때부터 공천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맞죠. 뭐 지적 좀 해주죠. 네. 이런 불만이 되게 많더라니까요. 그 호남권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요. 민주당의 심장이 호남이라 하고, 네. 특히나 또 호남의 중심이 광주라 하는데 지금 광주 여러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욕구를 네. 그대로 잘 구현하느냐의 여부가 사실은 좀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이번에 다음 총선에 어떤 정치 실험, 파격적인 정치 실험의 현장이 돼야 된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님 계실 때 호남의 정치였던 호남 그 민주당 정치의 중심에서
여러 정치 실험들을 다양하게 펼칠 예.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한다. 이게 시민들의 정치적 욕망이자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 좋습니다. 팔도 영장님께서 술통에 무도한 범죄를 바로잡는 것은 민당이 장애로 나가서 국민들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대사민들은 그저 반목사에게 급급히 싸우지 못한다. 야당이 선봉해서 달라는 말씀. 안마르타님께서 저는 앉아서 듣고 있는데요. 헤헤 윤소영님 하팅. 우리 윤소영님 이제 홍보천사거든요. 저는 저랑 이름이 비슷하세요. 아 윤소영님. 예. 아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하시는 이번 그렇죠, 유튜브 그렇죠. 소개하는 윤소영님 화이팅. 사랑된 네. 이별님께서 고정 가시죠. 네? 고정 강희원 원장님 고정 예. 일주일 한 번씩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그 임세윤 식당이나 네. 안녕글 TV가 네. 50만 이상 넘어가면 고정으로 좀 50만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만들어서 아, 고정으로 오겠습니다. 50만 되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마추 유튜버 아닙니다. 폭발적인 지금 성장 시기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데 가장 그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안진걸 TV 임세윤 식당 여기를 50만 이상의 구독자로 늘려서 윤석열과의 대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지론입니다. 좋았습니까? 너무 고맙죠. 강연 TV는 그래서 언제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여쭤봤냐면 네. 제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이 이재일 변호사님인데 이재일 변호사님 네. 강은경 변호사님이나 여러분 도와주 어저께 뚝딱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2,000명 가까이 돼요. 아... 오늘 밤에는 이제 방송도 하겠대요. 1,000명 넘으면 라이브 방송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사무실 와서 누추한 곳이지만 여기서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이재일, 여러분 이재일 변호사 TV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재일 의제죠? 예, 예 의제죠. 이재일 변호사님. 예. 예. 저도 하여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도전해서 작게나마 이 대열에 동참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강현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줬던 건 정말 여러분 감동적인 게 두 가지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자꾸 시계를 보는지 아느냐. 항상 시계를 본다, 이렇게. 우리 안진결 TV에서 쇼츠까지 제작해가지고. 우리 텅디 PD님이 네. 쇼츠 두 개 만들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절찰리에. 텅디 PD님.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네. 그, 남의 시간을 착취하지 않게 하여. 그렇습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빠르면 직원들이 빨리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그만큼 쓰게 되고, 늦으면 기다려서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래서 정시에 도착한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임세윤 식당 할 때도 임세윤 식당 TV가 아니라 임세윤 식빵? 식당?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헷갈려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손용공, 용접공 시절에 오른쪽 귀가 난청이신 거예요. 제가 용접 얘기했는데 뭐 시계 공장에도 있었고 아주 그 시끄러운 공장에서 공부하면서도 네. 이렇게 귀가 이렇게 그때 한 사실상의 장애를 입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쫑긋쫑긋 하느냐 네. 이런 태도 문제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하여튼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의 그야말로 상처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오른쪽에 좀 난청이 생겨가지고 네. 저도 귀를 이렇게 하고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픔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팔은 왼쪽 팔이 프레스에 찍혔고 네. 귀는 오른쪽 귀가 난청이. 네. 아무튼 그런 그 두 가지 쇼츠가 여러분 안익을 TV에 올라져 있는데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진 분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맹목적인 비난하는 분들이 좀 보시면 그래도 이런 좋은 면도 있구나라고 전체 강희원 원장님 나온 지난주 방송이나 이번 주 방송도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지만 그 쇼츠 두 개라도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세식당 TV에서 왕자 어린 왕자님이 응원합니다. 정재현님이 갈수록 잘생겨 보입니다. 한채주님께서 전부 물갈이 주세요. 야당성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교체해 주세요. 한 10만 갑시다. 아이언 토르님께서도 가자 10만 뭐 이렇게 아무튼 하루하루 답답해 죽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일단 그동안 어제 지난주 방송까지 이제 리뷰를 했고요. 지난주 네. 조금 정리하자면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 구독하신 저 시청하신 분들이 야 민주주의자 이재명 조금 생뚱맞다.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 민주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다. 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난파선이 있는 난파선상에 있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길 바랬는데 정말로 민주주의자 맞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재명의 추진력과 이재명의 민주주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수기 토론과 합의의 기초에서 여러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바탕에서 이재명의 행정적 추진력과 집행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 말씀 드렸잖아요. 시계는 그의 상징이고요. 그런 단순한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당시에 경기도 동료들이 우리 지사님은 늦으면 뛴답니다. 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복도를 막 뛰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막 뛰어오르고 자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늦게 시작하면 늦게 끝나야 돼. 그만큼 시간 낭비니까 네. 100명이면 5분만 늦어져도 네. 500분의 경기도민과 국민을 위한 헌신의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네, 단순히 시계로 시간을 지킨다는 네. 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때 공약 이행률이 거의 100% 90% 후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17개 시도 특히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도지사 지지율이 1위 나오기에는 네. 지지율 조사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 6개월 후부터 정기도 네. 도정 집권 6개월 후부터 1위를 해서 끝까지 1위를 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그거는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킬 약속만. 예, 헛공약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함부로 네. 얘기하지 않고. 예. 확실히 임센식당TV가 대세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임센TV는 100명을 넘어 200명을 향해 오셨고요. 안전팀도 이제 100명을 향해 가는데 소장님 얼른 오십시오. 그 유명한 서승만TV 네. 서승만TV 잘한다 안진걸 하이팅 강의원님 서승만TV도 한번 나가시죠. 서승만 박사님 네. 요 강현 원장님 진짜 괜찮은 분이거든. 이재명 네. 대표님 채측근 차 한번 맞아요. 자타 공인하는. 근데 네. 생각보다 안 알려졌는데 한총리 의장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이재명 대표님 참 보니까 서승만 팀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제가 서승만 그 선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박사님 선배님 개그맨님. 네. 네. 행정학 박사시고 문화예술계에서 나름 가장 전투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렇죠. 민주당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셨죠. 네. 존경합니다. 네. 특히 다만 이제 국민대 박사라는 것이 수치가 돼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국민대 중에 진짜 박사 서승만 네. 네. 가짜 박사 한번. 김건희 네. 네. 선배님 그 저 유튜브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나가서 선배님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김프로님께서 강현 눈썹 멋있다 도 주셨고 알아차리셨구나. 예, 제가 난나야끼님께서 강현님 화이팅 꼭 국회의원 되시길 난나야님. 그다음에 윤소영님께서 이재명님 비례시 묻어난 습관이시죠 하고 짱이다. 제가 네. 지난번에 주권자들을 만났는데 한 3시간 정책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저한테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눈썹 문신 잘한 데를 소개해 준다 해가지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공개했는데요. 3일 전에 청년 눈썹 문신하는 청년 대표 사장님께 가서 네. 조금 인상이 너무 딱딱하고 거칠다 해서 아주 가볍게 예.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눈썹 문신을 가볍게 해봤습니다. 2차 어제, 3차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여주왕평 최재관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많이 했죠. 그분은 이제 눈썹으로 이제 머리를 조금 심으셨다는데 네.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는데 네. 강현 원장님도 혹시 머리도 좀 이렇게 심으 돈이 좀 많이 한 올당 천 원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저는 가발 쓰면서 국민들 네. 속이는 고위공직자도 있는데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의혹을 받는 시민의 지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굴도 받고 성형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성이 강가에다가 이는 옹리에다가 주름도 많고 머리도 있는 둥 많은 둥에서 인상이 센데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렇죠. 네. DJ처럼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이재명처럼 부드러운 남자. 네. MP조님께서 강 의원님 강진뿐이시냐. 야물죠 강진뿐들. 영광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강진이 굴리는. 아니고. 네, 영광입니다. 강씨지만 강진은 아니고.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는 한반도인데요.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네. 강성일님께서 슈퍼챗 쏴주셨고 약속대로요.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세은 식당TV에서 스타렉스님 임세은 응원합니다. 아이언토르님이 임세은 부대님 안 보여서요. 유유유. 다들 이제 임세은 지금 소장님이 아이 둘 픽업을 해야 돼요. 원래 아버님이 봐주긴 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네. 사정이 생겼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애 키워보면 다 있잖아요. 남편도 늦게 좀 늦는다 그러고 아버님 갑자기 못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래서 강현 원장님 저희가 애를 먼저 챙겨야 된다. 동동 구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그러니까요. 하시는 거고 네. 정말 열심히
전쟁터 같은 싸우는 현장에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일을 먼저 해야죠. 저희들이 잘 메꿔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재명 대표 응원하는 분이나 강의원 대 원장이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경계님께서 고로 이재명은 하늘이 주신 우리나라의 지도자. 그다음에 신박수님께서 진정한 정치 이재명과 희망의 미래로 가자. 그다음에 조성중님께서는 영광 묘량 출신 화팅 응원하고 누구라고요? 영광 묘량 묘량이요? 묘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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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성중님이에요. 조성중님 조 지지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꽝조사 짱꿀리님께서도 부드러세요. 목소리도 좋으니까 좋고요. 네. 강의원님 짱짱 와 고맙습니다. 예, 이제 꽝조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 재방송인지 아셨는데 생방이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해주신. 저희가 여러분, 화, 수, 목, 금, 사일은 안진걸팀 임센TV에 가급적이면 따로든 연합이든 생방을 합니다. 화요일 날 5시 10분, 수요일은 6시 10분, 목요일, 금요일은 5시 50분, 오늘은 임센식당과 함께하는 금요 디너, 이렇게 강현 원장님. 예. 아유, 원장님 응원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힘이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진짜 광주 전남으로 출마하시는 건 맞습니까? 호남으로? 지금 그런 글들이 많거든요. 출마해달라. 저쪽에도 우리 안진걸 팀에서도 아까 어떤 분이냐 한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남은 아 고재국님께서 호남은 진짜 이제 저희는 수박이라는 표현을 사실 대표님도 쓰지 말자 하니까 안 쓰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들은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비판을 호남 수박 박가리합니다 이렇게도 올라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뭐 기왕에 나온 김에 이리저리 둘러대지 않고 최초로 공식적으로 설명 드리고 발표하겠습니다. 네. 고심을 했습니다. 어려움 끝에 좀 늦게 결단을 했는데요. 네. 광주에서 출마하고 광주 서구 갑으로 그 지역구를 정하고 네. 지금 이제 권리당원도 모집해야 하고 시민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두 달 남짓 최선을 다해서 운명을 걸고 대한민국 이재명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재명과 함께 만드는 이 민주당 그리고 또 강용과 함께 만드는 빅골 광주의 10년 미래 이런 어떤 광주 시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통로로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고 광주 서구 과배 연고를 두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민님께서 강의원님 반드시 국회 입성하셔야 합니다. 네, 서구갑이 네. 현역 의원이 누군가요? 그리고 경선을 누구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은? 네, 지금 지명직,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시죠. 송갑석 의원님이시고 저한테는 뭐 대학의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후배들의 어떤 세력의 새로운 교체, 그다음에 정치교체,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새로운 설계를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범비님께서 서구갑 송갑석 있는 데인가요? 바로 알아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의원에 대해서요. 네. 저는 뭐 제 할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와서 또 전남대 선후배 사인데 네. 방송에서 비판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강윤 원장님의 그런 스타일도 아니시잖아요. 예, 저한테 저는 한 언론에서 네. 전대협 의장과 한 청년 의장의 운동권 빅매치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그 낡고 네. 후진 표현이네요. 네, 그분이 송갑석 의원님이 90년도에 전대협 의장을 했던 거 맞고 네. 우리 강의원 전 원장님이 97년도 한총련 의장을 했던 건 맞죠. 하지만 뭐 전대협 세대 한총련 세대가 이렇게 충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586 정치에 대한 범국민적인 실망과 비판으로 586 정치인들 중진 정치인 있는 데는 신인들이 지금 많이 도전장을 하고 오히려 당신들 불출마 선언해라 그런 국민적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네. 586 정치에 대한 평가 또는 분석은 나중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광주 서구에 도전하게 된 것은 상대 의원이 현역 의원이 누구냐를 넘어서서 네. 광주 정치의 중심부가 광주 서구입니다. 서구가 광주 정치의 어떤 진보 또는 퇴보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면 그런 어떤 중심지에 가서 세력을 구축하고
광주 비전과 국가 비전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좀 큰 정치를 하자. 예. 아, 그리고 지금 지명직 최고이자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도전자가 붙으려면 그런데 복판에 가서 한번 몸을 던져서 기적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예. 선택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문자는 보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매너는 네. 지금이 시작이야죠. 네, 네, 네. 장금홍님께서 강현님 응원합니다. 오음의 송갑술 긴장해라. 더 시작해서 엉뚱아님께서 소신의 길을 가시면 될 줄 정의는 드러납니다. 진짜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최정도님께서 마지막 전대협이라는 말도, 아, 그게 90년입니다. 90년이니까 92년까지 전대협이었으니까 마지막은 6기까지 있었으니까 4기죠, 송갑술 의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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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팔님께서 와우 응원합니다. 갑자기 지금 채팅이 엄청 활발해졌어요. 왜냐하면 송갑석 의원 지역구로 나간다고 하니까 임선식당TV에서는 이소룡님, 오병님님, 이거 참 큰일이로구님, 막 사랑된 이별님, 아이언토리님 모두 다 이제 이른바 반격파, 비격파다. 이번에 박살내는 총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막 심한, 더 심한 비판도 있고. 저는 그만큼 이제... 저는 지금 제가 특정 의원에 대한 평가 자리 아닌데 네. 어쨌든 당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지도 않으면서 타면 다른 어떤 일면 민생 문제 해결이나 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치 검찰로부터 완전 악마당하고 마녀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서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엄청난 것 같아요. 특정 의원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네. 일부 흐름 그 중에 586 정치인들이 있다.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또 당대표로 80% 가까운 지지를 받은 사실상 유일무이한 우리 제1야당의 이 리더십에 대한 동의 없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임세윤 식당과 안진걸TV에 나온 이유도 가까이서 본, 곁에서 본 이재명 리더십, 정치인 이재명 의 미래에 대해서 집권하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잘 조금 악마화되어 있는 이재명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 중에도 아직도 과거에 갇혀서 네. 편협한 시각으로 당대표인 이재명 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곡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의 통합 단합 또 이재명 리더십으로의 단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역할을 작게나마 하자 해서 이런 얘기를 거듭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인사이트 TV에서도 인사이트님께서 최고의 결정이다 하고 박수를 보내주셨고요. 천사대교 SH님께서도 1대1로 네. 각계의 그 반격파를 격파해야 된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주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거의 진즉 준비하고 사실 도전자들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민, 그 다음에 혁신을 바라는 당원, 그리고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얘기되고 있는 광주가 정치에서 새로운 파격,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믿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 이재명 리더십 팔거나 이재명 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다. 강연이 가지고 있는 정책 예. 식견 또는 정치의 미래 방향, 비전 예. 이걸 잘 설계해서 정치 일종의 최고였던 정치 민도를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설득하고 예. 그렇게 해서 좀 큰 정치의 중심에 서고 싶다. 이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제 결의이기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 야, 그 사랑된 이별님께서 임명장 용해 놓은가 사진 감동이던데요. 그게 이제 기본사회위원회 네. 자문단장으로 아닙니다. 자문단장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분을 시켜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당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현욱 변호사가 기본사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결합하고 저하고 함께 이제 예, 강의원 원장도 지금 기본사회 부위원장입니다. 당 조직이죠. 여러 기본사회위원회는 당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밖에 있는 것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고 그렇습니다. 그 민간 단체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당 안에 그 위원회 중에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전에 이제 그 위촉은 됐는데 임명장을 이제 대표님 시간에 맞춰서 어제 받았고요. 야, 어제 네. 부원장님도 가셨나요? 네, 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네, 저 사진이.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용해 놓은 사진 어제 봤는데 저 사진은 네. 지금 보네요. 네. 저 사진 좀 퍼뜨리시죠, 왜? 좀 이제 SNS에 올리시죠? 아니요, 지금 안진걸 TV하고 임세윤 식당에서 먼저 까고 나중에 하려고. 네. 지금 본인은 SNS 자 TV는 네. 만들었고 SNS는 뭐뭘 하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이나 네, 하다가 다 멈췄었는데 네. 이제 6월 중에 다 오픈해서 하나씩 그 질서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저 용혜인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정당사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타 당의 당 대표가 다른 당에 와서 주요 정책인 기본 사회와 관련된 자문 단장을 맡는 일이 이례적인 일인데, 아니 다른 데 보니까 또 그것을 비판하고 도대체 뭐 기본 사회라는데 기본이 있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러는데, 누가 어떤 당내 인사가요? 민주당을 참칭한 네. 굉장히 유튜버가 저부터 시작해서 이현욱 우리 변호사님까지 네. 공격하고 하던데. 아 이거 뭐 무시합니다. 말이 안 되죠. 무시합니다. 아니 기본소득당 대표가 그렇죠. 민주당의 기본사안의 자문단을 맡음으로써 설령 합당까지는 아니냐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나 민중복지를 위하여 연대연합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이 당의 울타리 넘어서서 연대연합했다는 건 더 통큰 정치잖아요. 그게 네. 어떤 정책에 기반한 당적 연대, 정치 연대. 네.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죠. 그럼요. 특히나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 사회로는 그간 민주당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한 사회 담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10여 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사회투쟁 국가론으로 우리가 담론 논쟁을 했었고 네. 또 그 뒤에는 우리가 역동적 복지국가론으로도 네. 논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넘어선 네. 기본사회론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사회 담론이자 국가비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일이고 기본사회에 대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본사회론에 대한 총론 해설을 한번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네. 그 진짜 10여 년 전에 여러분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이런 걸로 사실 야권의 정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촛불행동도 만나고 정권도 다시 문재인 정부로 가져올 수 있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라든지 교육감 많이 우리가 당선시키고 그런 거 없었으면 안 됐죠. 근데 그게 벌써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 벌써 2010년 11년이니까 그로부터 지금 13년 안팎이 지나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예. 반대했습니까?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계적인 정책이 되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 국민의힘당이 다 따라서 표절해가지고 지금 다 짝퉁 정책처럼 예. 표절해서 그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니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네. 이재명의 악마와 중에 네. 포퓰리스트 아니냐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만 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실용주의자와 그렇죠. 실질적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분을 포퓰리스트라고 하면 안 되죠. 성남시에 있었을 때 무상교복이 포퓰리즘입니까? 청년 배당이 포퓰리즘입니까? 지금 다 따라하잖아요. 지역 네. 그렇죠. 지역 앞에가 포퓰리즘입니까? 산후조리원 만든 게 포퓰리즘입니까? 아, 저는 그 한 단어로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고 능멸하고 낙인하는 그러나 정책으로는 조용조용 슬금슬금 국힘당의 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것을 수용하는 예.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용적 노선이자 예.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밀착해서 그들의 삶을 함께 눈물로 또는 정책으로 보완하고 집행하는 좋습니다. 그런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야 강의원 잘한다. 브라보 강의원. 파이팅 강의원. 브라보 강의원. 지금부터 좋은 날들만 기다릴 거야. 예, 저기 우리 글로리 반대 버전으로 저주하는 연진이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원희를 응원하는 글로리였고요. 그 저는 이제 기본사회위원회에 제가 7월 7일 날 토론회도 가기로 했는데 기본교통 개념도 제시할 거예요. 지금 경기도 화성하고 강원도 화천은 아동 청소년 무료버스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종시가 내년부터 모든 대중교통을 버스를 완전 무료화를 하려고 그래요. 전 시민에게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세계가 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가용을 버리고 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생활비를 절감시켜주는 그래서 많은 서울에서도 지금 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버스 자체를 무료로 타고 다니는 지금 운동본부가 출범했거든요. 광주에서도 하더라고요. 일부 진보정당. 근데 저는 이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강현원 같은 분이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서에 딱 맞는 기본교통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은 대중교통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교통에서 핵심은 버스와 지하철이다. 근데 전면 무료로 하든 일부 비용을 내든. 아, 우리 임세현 소장님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아이를 정말 저기 남편한테 맡기고 지금 오셨을 텐데 얼마나 애가 타이신가 여러분 제가 임세식당 이거 들었잖아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임세은 지금 그 사이에 임세식당 아까 28,400명이었는데 28,500명으로 그 사이에 또 100여 명 늘어났어요 자 와, 아까 어떤 분이 소장님 요즘 가끔 지각하시는데 30분 방송 늦게 시작하면 어때요 그랬는데 지각 안 하세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수요일날은 거기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그렇습니다. 그 친척이 김건희의 문제점 폭로하는 표절이 아니라 대필이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다는 것 때문에 그 녹음하다 조금 늦으셨고 오늘은 진짜 아이 때문에 늦은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개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네. 부모님 도움 없으면요. 누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부모님이 지금 지방에 지금 잠깐 가 계셨어요. 좀 편찮으셔가지고. 예. 아, 근데 이게 동선이 꼬여가지고 지금 오늘도. 예.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인사이트TV에서 벌써 악홍할.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돼요. 예, 그럼요. 일단 우리 임세은 그 대표님께 소장님께 애쓰신다고 응원의 박수. 그렇죠. 아, 응원의 박수. 아니 벌써 인사이트TV 아콩알림부터 시작해서 임세은 소장님 정말 박수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임세은 식당에서 오병님님이 호남은 강연부터 또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길님이 슈퍼챗 쏴주면서 태블릿을 들었다. 찐보이 태블릿 피켓 요정 지지한 안정 오직 이재명. 자 여기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임선 선생님 이야기 들을 건데 오늘 저녁에 스픽스에 네. 태블릿 PC 1, 2 그중에서도 태블릿 PC 2는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윤석열 한동훈이었어요. 조작됐다는 증거가 이 책에 가득해요. 맞습니다. 저는 뭐 확신까지 안 해도 임선 선생님 저희는 토론 끝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된다. 요건 진짜 윤석열 한동훈이 장난을 쳤다. 네. 그리고 아마 말을 제대로 못할 거다. 근데 실제 옛날에 김진태가 따져 물을 때 둘 다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려. 동공지진. 네, 동공지진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에 스픽스에 베네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 정기환 대표님, 안진걸 이렇게 넷이 원래 임세은 소장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임세은 또 저녁에 임세은 소장 팬 미팅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 팬 미팅 있어. 아니 일부러 가 해보. 아 애도 보고 팬 미팅도 일부러 그 두 가지를 소화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애를 보러 가면 팬 미팅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오늘 저 임세은 소장님 이 딱한 처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돌봄 육아가 불가능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를 썼습니다. 380조. 연간 대략 25조 원입니다. 그러나 이 출생률은 0.78, OECD 전 세계에서 꼴찌.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로 국가 갑니다. 국가 소멸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양육 자체가. 어찌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응원합니다. 네, 지금 반성도 합니다. 애를 봐본 그러니까요. 지금 임세은 식당 TV 특히 우리 임세은 소장님 응원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제 숨 좀 돌리셨으니까 뭐 지금 이제 강현 원장님하고 기본사회위원회 네. 그다음에 뭐 기본 그중에 뭐 기본교통 대중교통 전면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도 했고 소장님이 옛날에 그 기본금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랑 토론할 때 이자 폭리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출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자 예금금이 이렇게 적게 주냐고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급 통장이라고 하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적금이나 이런 예금이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사실상 은행의 자산에서 한 반 이상을 차지를 하는 게 그 예금 예적금 통장 그러니까 그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그렇죠, 예. 그건 이자를 거의 주지를 않습니다. 수시 입출금은 진짜 이자가 예, 없어요. 거의 뭐 이제 줘봤자 내가 아무리 거기 뭐 돈도 많이 없겠지 물론 스쳐 지나간 통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자를 거의 안 줘요. 뭐 1%가 뭐예요? 0.1? 막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약간 뭐 1원, 2원. 그러니까 약간 장난친 수준 주는데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근데 대출은 하루가 내가 하루를 빌려도 돈을 똑같이 내거든요. 그럼 내가 하루를 맡겨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지 약간 스쳐 지나간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이런 행태.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이상인 거죠. 그리고 대출금리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게 이 안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 여기서 원가가 얼마인지 얘가 뭐가 더 첨가된지 알아야 되는데 대출금리는 아무도 몰라. 영업비밀이래. 그리고 지들끼리 막 이자도 막 달라요. 이거는 매우 폭리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개선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1위입니다. 예, 전 세계 1위예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가계부채는 1위지만요. 추가로 그 안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하면 3천조가 됩니다. 가계부채가. 예, 이거는 분명히 그쵸. 경제적 내관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지금 정부가. 지금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 강아지 보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동물농장을 정치농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폐지 여론이 활발하잖아요. 진짜 윤석열, 김건희 가는 데마다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파경, 파경. 기본사회론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들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아시는 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그다음에 을기본권 이 네 가지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국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각 시도당에 네. 예, 17개 시도당의 기본사회를 별도로 또 두면서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단순히 형해화된 여러 위원회들 중에 하나의 위원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대중운동 그다음에 기본사회의 새로운 모델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저변에 확산시키는 네. 그런 어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런 그 기본사위원회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네네. 네. 또 이 기본사위원회와 함께 내일 일요일 날 아주 의미 있는 조직 민주당 정 아니 민주당 혁신위원회. 네 오늘 그, 네, 그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시니까. 왔는데요. 네. 우리 임세은 소장님도 저희들이 이제 상임 운영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네. 상임 운영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원장님으로 모시기에는 네. 활동이 너무나 많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좀 해주셨군요. 보육 육아도 책임지셨기 때문에 힘듭니다. 네, 네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상임 운영위원이지만 사실상 심리적인 상임 운영위원장. 심리적 느낌 촉감 촉감 애교 네. 촉감 정책 제가 이제 심리적 네. 느낌적 이재명 대통령 느낌 이후 네. 느낌을 했다가 지금까지 종편한테 느끼고 네. 있죠. 네. 네. 그 정확한 이름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네. 이번 6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당원들의 공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출범 선언을 하고 제1차 상임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조직이냐면 당내 여러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짜 요즘, 혁신 얘기하는 사람들 있던데. 아,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네. 혁신을 빙자해서 권력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가는 의원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으로. 맞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혁신. 그래서 전국에 이재명과 함께 대선을 치렀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대략 1차 정치행동으로 혁신당원 20만 명을 네. 7월 말까지 오. 그게 1차 과제입니다. 야. 그래서 일단 상임운영위원을 100여 분을 모셨고요. 그중에 우리 임세윤 소장님 계시고요. 네. 임세윤 소장님 추천은 또 안진걸 소장님이 강력 추천을 또 하셔가지고. 예, 예, 예. 저는 상임 운영위원장으로 추천했다니까. 네, 심리적인 운영. 예, 심리적인 운영이나 네. 느낌적. 심리적 지파사태 운영위원장. 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김현성 부원장도. 아, 다이룡 부원장도.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추천을 모든 분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임 운영위원 100명. 네.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각 지역별로 전국에 대략 500명에서 1000명을 만듭니다. 네. 거기에 혁신위원. 혁신위원이 1만 대오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네. 안에 1만 명 결성하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대략 한 50일 동안 1차 정치행동 50일 혁신대장정 이렇게 해서 20만의 혁신당원을 모아가지고 아래로부터 민주당을 완벽하게 혁신하는 기둥을 만들자. 그리고 이게 4월 총선 승리, 2027년 대선 승리. 네. 그래서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혁신으로 총선 승리. 네. 대단결로 정권 심판. 네.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투쟁하자. 이렇게 해서 잡았고요. 하여튼 제1 정치행동 첫 번째 정치행동의 슬로건은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당을 혁신하자. 야 멋있네요. 그렇게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박수 박수. 우리 인생식당의 뿌사리님께서 왜 슈퍼챗이 없냐고 너무한다 그러는데. 아 저는 예. 일부러 수익 창출 아예 다 막아놨습니다. 예. 저는 수익 창출 문제되는 일을 하고 싶지 예. 않아서요. 수익 창출 아예 안 되게. 또 서민 중상층도 예. 어려우신데 어려운데 것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민망하시답니다. 예. 겸손하시. 그래서 예. 안 진 걸 TV로 슈퍼챗 쏴주시면요. 저희들이 임세은 서장님 밥을 사드립니다. 예. 예. 영웅본색 주인발님께서도 스픽스 타고 오셨다 그러고요. 어, 임세식당 TV. 그 다음에 이재명 TV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재명 TV에 우리 컬러 커뮤니티 이재명 TV에서 왔어요. 좋아요도 눌렀어요. 역시 이재명 TV가, 어, 저희 작은 유튜브들 많이 도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재명 TV도 빨리 100만 명 돼야죠. 네. 아직 100만이 안 됐네요. 네, 아직 80만을 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현역 정치인 중에는 가장 높다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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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윤석열 TV 있나? 근데? 안 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어도 안 보여요. 네, 예. 있어도 안 보죠. 있어도 안 보죠.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눈 베리는데. 눈 베리.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 특히나 이재명 TV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안진걸 TV 가장 단시간에 10만 돌파, 그다음에 우리 임세은 식당 지금 꽤 지금 많아졌죠? 이제 3만이 조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1단계로 5만 돌파. 예. 그다음에 안진걸 TV 10만 돌파 이렇게 해서 가장 열심히 이, 싸울 때 싸우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 서민 시민들과 함께 밀착해서 이렇게 사실상의 정치 운동이자 민생 경제 운동을 하고 있는 두 분께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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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마치 진행자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 근데 확실히 늘셨는데 오, 지난주보다 지금 강연 출마선은 광주 서구밥이라고 자막까지 우리 아까 등디 PD 아니 뭐 진짜로 올려주셨어요. 아, 예. 송갑 서구 송갑 서구 지역구. 아 제가 설마 그분 나가세요 그분이구나. 네. 예. 아. 온몸이 불타더라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도전하겠습니다. 그 송규성님께서 강요님 참석 요건 있나요? 권리당원이면 참석 요건 충족되는지요? 권리당원이면 네, 됩니다. 일요일 2시 당원전. 아, 당원전에? 네. 당원전에는 상임운영위원들의 회의인데 지금 이미 다른 유튜브나 또 기사가 떠가지고 오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좁긴 한데요. 개방하시죠, 뭐. 에, 그렇죠. 안진걸TV하고 임세은 식당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시면 입구에서 임세은 안진걸 하시면 통과하는 아이고야.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구독자임을 확인해야지 구독자임.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인데 그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말만 안 되죠. 스마트폰 구독. 임세은 식당 안진걸 TV 구독자 맞냐? 그거 확인하면 그 정도는 믿도록 하지요. 인사이트 TV도 네. 아, 인사이트 TV. 예, 같이 네, 하고 있는데 빼먹으면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인사이트 TV는 곧 3만 돌파할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어떤 그 때가 되면 이 그 어떤 정치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 대처를 실패했습니다. 어. 그래서 대표님께서 국회 저 당 안에 당 대표로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혁신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높고 혁신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다 합의가 돼 있는데 지금 원내에서 그게 잘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근데 이제 대표님은 아직 정식으로 한 번도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단결과 통합에 또 공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문발차하고 유예를 하고 나서 네? 대표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도 네. 현역 의원들도 네? 권리당원 한 명의 이 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면 다 네.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어. 네, 네, 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이재명 대표님 지시로 만들어지는 그런 수직적 조직이 아니잖아요. 대표님은 그런 걸 그런 네. 방식으로 지시하지 그리고 않습니다. 그리고 네. 당원과 지시한다고 듣지도 않죠. 지시한다고 네. 아 지시하시면 혹시 제가 예전에 경기도 있을 때는 제가 임명권자라. 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지지자들 뜨시는 인사들의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그걸 오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친이대다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이 벌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이제 조중동은 네. 말이 아니죠. 친이대, 홍의병 별의별 얘기로 공격할 텐데 뭐 감수하겠습니다만 여기 특히나 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 저요. 네네네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김우영 비서관. 우리 김우영 비서관이었잖아요. 비서관께서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네. 우리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0여 명의 상임중앙위원들이 미리 무슨 집행부가 뽑아놓은 의장들을 인준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때 거의 우리
주로 마을총회에서 그 하는 예. 퍼실테이션 네. 이런 방식으로 발언 총량제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다 1분씩 거기서 누구누구를 의장으로 모실 거냐 당대표와 함께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 또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을 위해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거기서 추천하면 저희들 쭉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그분을 가서 모시고 네. 우리 대표단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의장단을 꾸리지 않은 아래로부터의 그 어떤 상향식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좀 운영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 민주 전국회 전국 혁신회의처럼 민주당도 당원을 존중하고 아래의 의사 그 의사소임 체계를 그런 방식으로 좀 해달라 하고 그 어떤 교과서를 만드는 그래서 안진걸 TV 라방 안 하십니까? 아 오늘 제가 안진걸 TV를 지금이 라방입니다. 지금 라방 일요일 날 가야 되는데 일요일 네. 아 저희가 아니, 춘천 집회 가요. 춘천에 아. 좌우중도합작 윤석열 대리 봉금이 4차 봉금 내가 오후 3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난도 뭔가 발언도 하신다. 예 그럼요. 임세훈 발언 퇴진하라 이거 해야 됩니다. 임세훈 식당 TV 양문석 TV 안진걸 TV는 거기를 가야 될 거예요. 아니 오늘 저 사무처 식구들하고 논의를 했더니 유튜브에는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야 되냐 아. 그랬더니 갑자기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하고 운운하면 대한민국 진보 유튜브는 다 다 이미 홍보를 해드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2시에 이런 행사가 있다 적극 취재 부탁드린다라고 홍보는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네. 나중에 그 안진걸 TV랑도 연결할 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그 다음에 아예 혁신이가 출범하면 아, 소장님 인쌤 식당 어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제가 나온 모든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어서겠습니다 아니요 혁신이 의원회가 출범하면 네 출연자 내고 가셔야죠 다음 주 3차 방송을 하시죠 뭐 제가요? 네 혁신 출범 이후에 이후에 지금 두 번으로는 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3차 방송까지 일단 하시는 거로 1만 혁신 의원이 모집돼서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그래 1만 혁신 의원을 모집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어떤 분을 모셔야 되냐 쭉 추천을 받아요 그럼 압축을 해 1만 명이 투표해요 네. 그걸 또 당에도 전달해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공천룰 변경 또는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당내 혁신기구가 공식적으로 설립 그 기구가 설치되니 거기에도 의견을 내는 당원 민주주의의 최대 모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1만 명 혁신위원이 모집되는 순간 다시 출연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안에 1만 명을. 아니, 달성 되죠, 1만 네, 달성. 명. 네. 벌써 지금 수백 명 모였잖아요. 수천 명. 수천 명이 금방. 그러니까 상임 운영위원만 벌써 100명이 모였고. 실제로 지금 130명 모셨어요. 와. 100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지금 요청해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시니까 정말 저는 잘 될 것 같고요. 근데 임세훈 소장님이 제가 어제 페이스북인가 올린 글에 보니까 TV조선에서 지금 퇴출된 것 같던데. 퇴출까지는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퇴출인데. 잠시 쉬고 있는 중이죠. 그 아, 지난주 이번 주 쓰던 일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퇴출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네.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님하고 간담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공격을 엄청 받았고. 네, 맞습니다. 그 이생양입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정부 이사라고. 물어 뜯겼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종편마다 프로그램마다 종일 물어 뜯기고 있어요. 물어 뜯겼고. 근데 뭐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렇지가 않아. 근데 왜 그냐면 사람 너무 걱정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당대표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아니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 TV조선으로부터 퇴출당한 우리 임세훈 소장님에게 우리 슈퍼챗을 안진걸 TV에 쏘면서 네. 특별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까? 슈퍼챗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안진걸 TV로 오시면 돼요. 네. 아니 뭐 주말까지 뜯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네, 이번 주까지는 계속 임세인 주제예요, 종편에. 아, 그래서 네.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나도 깜짝 놀랐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뭔 글을 썼어요. 얼마 전 비상경보 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6시 반에 올렸는데요. 근데 그때 시간이 일본보다 늦게 문자가 왔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거는 이미 네. 만약에 그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진짜라면 우리 뭐 다 초토화되고 그때 문자 보내면 그건 뭐 하는 짓거리예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막 근데 울렸는데 그것도 오발령이었죠. 저희 동네에서 심지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막 뭐 시민 여러분 뭐 대피하셨는데 네. 나 진짜 뭔 일 난 줄 알았는데 애들이 우는 거예요. 진짜 미친 짓이긴 근데 하죠. 저희가 애기 아빠가 좀 일찍 출근하거든요. 6시쯤에 출근하는데 나랑 애들만 둘이 있는데 그때부터 내가 손이 다 떨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차를 태워서 애를 남쪽으로 어디 가야 되는지 어디 가라마도 없어. 뭐 어쩌라는 거야. 저희 집 21층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애는 막 펑펑 울고 있고 무섭다고. 정말 그 소식 접하면서 참담했거든요. 오발령 했으면 깨끗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능했고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오세훈 씨 이런 분들 대통령 비서실 나와가지고 또 공색한 변명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을 졸로 보나 주권자를 거의 바보로 취급하나 이게 무시당한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정부든 사실은 실수할 수 있다 쳐요. 예. 또 윤석열 정부는 다 실수의 연속 선상이다. 그렇죠. 실수로 지금 고난의 행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수 정권이죠. 그렇죠. 이게 무능 정권이 아니까 어떤 실수에 처음에서 모른대잖아요. 다 익숙해졌어. 변명 좀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비슷해지는데 내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안 해요. 예. 이 두 개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지.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도 있어요. 바이든 뭐 하지만 이쪽 가려서 어떡하나? 할 수도 있지. 대통령도 인간인데. 그러면 그게 포착이 됐으면 대통령 국민 여러분 혹은 미국 뭐 의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기분이 어쨌든 그래서 좀 감정이 오락한데 죄송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었어. 사과하면 되지. 그걸 날리면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청취 테스트를 해요. 예. 그거 갖고 우리 국민이 이제는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1. 청취력 테스트 해야 됩니다. 예. 2. 독해력 테스트 해야 됩니다. 아이가 있는지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독해력 테스트. 세 번째 느낌 테스트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진짜 느낌인지 아닌지 촉감까지 테스트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이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테스트 계속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국민께 하나도 안 해. 그럼 우겨. 그다음 나중에 고소해. 그다음 나중에 압수수색해. 뭐 하는 짓거리야. 얼마나 빨려드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 소리가 또 국민의힘에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임세훈 소장님까지 압수수색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해봐라 이놈들아. 아무것도 안 나온다. 나 왜냐? 난 비밀번호 안 깔 거. 왜냐?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 비밀번호 뭐지? 내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는데. 한동훈도 안 까는데요. 지금 침묵은 시궁창이다님께서 슈퍼챗 사주시면서 임센티브에서 왔다감 고마워요. 저희들이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난희님께서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다면 절대 이런 오발령은 안 했을 거다. 그렇죠. 이번 일은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6시 42분에 사람들 진짜 피곤하냐는데 잠이 깰 정도로 그냥 알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요란한 알림과 민방위 방송과 사이렌 울렸어요. 근데 갑자기 또 10분에 오발령이라고 그러고 네이버는 접속이 안 돼요. 근데 어디로 왜 대피라는지 어디로 대피라는지도 없어요. 한단 그래놓고는 또 오세훈 씨가 오발령은 또 아니래요. 할 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써. 지들끼리. 그리고 인공위성을 쏜다고 이미 예고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일본에도 통보해가지고 그런 공포나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 소송 이런 가능. 아니 저는 이건 가능하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해야 됩니다. 네. 어디서 오발령 났는지 실제 네.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지 있는데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한 건지 억지로 한 건지 이거 해야 돼요. 국정조사 이런 것부터 매듭 짓고 가야 돼요. 민주당이 169석 뭐 하는 거야. 169석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네, 이건 중대한 마치 전쟁 위기. 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이렇게 안보가 해져서 큰 소리 쳤을 겁니다. 내각이랑 그 지자체장들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눈치 봐갖고 막 과잉대응 한 거죠. 그러니까는 용산지무실에서는 서울시가 과잉대응 했다니까 오세훈 빡 돌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발령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죠. 국민들 이번에 이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아마 지지율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번 일은요. 진짜로. 일단은요. 군대의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 군대의 자녀를 보낸 어머니들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BTS. 우리 최고의 팬덤 아닙니까? BTS 아미들. 자, 팬덤 얘기하시는데요. 네. 아미들이 최고의 팬덤입니다. 이 전 세계 아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은 우리 BTS의 멤버, 주요 멤버들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아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신한 임세현 TV에서 신관욱진 님께서 반드시 책임 무리합니다. 맞습니다. 신원철 님께서 반갑습니다. 임세현 씨 앉은 걸 한 분은 예, 경기도 전 농수산진흥원장 강의원 님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참모로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진문명, 그리고 특히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투쟁하는 정당, 혁신하는 정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뒷내는 정당 만들 것이냐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네, 목 많이 써오셨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두 빅 스피커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굉장히 고생하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 그런데 많이 늦으셨어. 대부분은 네. 뭐라 했냐? 네네. 아, 선방했다. 선방했죠. 지난번에. 네. 그러다 보니 재방송을 더 보게 되네.
어, 재방송 많이 본방보다 봤어요. 본방보다 재방송을 더 보네요. 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 제법 많이 보네. 그리고 지난번에 책 선물했죠? 네. 네. 아내한테 갖다 줬더니. 네. 그렇게 열심히 이, 그 도로, 거리의 투쟁가로, 운동가로 사시는 분이 언제 이런 책을 썼냐고. 네. 그래서. 되돌아보고 쓰다 제 책 말하는 거죠? 네네. 네. 되돌아보고 쓰다. 변희 대표님 책도 선물로 드렸잖아요, 이거. 네. 이 책. 네.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임세은 그, 소장님이. 그 책은 제가 선물로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책 드릴게요, 그러면요, 또. 네. 네. 이 책도 드립니다. 네. 네. 나는. 오, 오늘은 변희 대표님. 네. 되돌아보고 쓰다 책하고. 네네. 그건 제 책이고. 여기 이제 제 서평이 네.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있잖아요, 임세은. 어, 오늘 또 변희 대표님. 민주당에서 처음 나오는 서평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평범한 시민이, 이재명 대표가 한번 여기 출연했으면 좋겠다. 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직접 묻고 싶은 게 있다.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나오려면 최소한 우리 안진걸 TV가 10만 돌파해야 10만 에이. 돌파 기념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합쳐서 네. 10만 하시면 안 될까? 합쳐서 10만. 네. 그건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물어보는데 네.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달래요. 누가? 네. 대신 제가. 오. 네. 적당히 끼어드시면 돼요. 아, 예, 예 하시지 마십시오. 네, 하나는 말할 틈이 없으실 겁니다. 인간 이재명의 꿈이 뭐냐? 인간 이재명의 진짜 꿈은 뭐냐? 네. 근데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인간 이재명의 꿈은 사실은 정치인 이재명의 꿈과 다를 수 없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의 꿿�은 대통령. 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됐어 또 지금 또 느낌으로 대통령이죠. 네. 우리가 그러나 감정적 대통령. 그의 대통령 노는 네. 다릅니다. 동물농장 출연용 대통령이 아니고. 네. 이재명의 대통령의 꿈은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가 개조, 사회 대전환을 위한 권한을 갖기 위한 맞습니다. 대통령. 그게 담론으로는 기본 사회, 목표로는 공정국가, 그다음에 그 결과로는 대동세상. 야, 억강부약. 네. 과정에서는 억강부약을 하고 사회적 기초 이론으로는 기본 사회. 그러니까 정말로 네. 이제 윤석열 저 그 정권이 맨날 헌법, 법치 얘기하지만요. 그게 가장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건 권력은 없어요. 대통령 권한입니다. 유일하게 권력이라 나와 있는 건 국민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모든 권력, 이 것들은 이 사람들은 권력이라 생각해 자기들이. 근데 반대로 이게 딱 그 헌법에 딱 부합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회의 가치 철학은 기본 사회 운영론이죠. 네, 사회 운영론을 기본 사회로. 그다음에 목표는 공정 국가를 통해서 대동세상을 만들겠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너무 미시적이고 큰 지도자로서의 뭔가 없다라는 비난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런 담론과 가치와 철학과 선명한 자기 실적을 갖춘 정치인 봤어요? 제시해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그리고 김대중은 탁월한 학습 능력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감동적 설득력 있는 분이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역량과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역량이 결합된 그 두 분의 합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DJ를 능가할 만큼의 지도 역량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대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변인이셨으니까 네, 네. 백낙천 선생님 있잖아요. 아~ 네, 백낙천 선생님. 네, 그분은 누구의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그렇죠. 도울 김용혁과 백낙천 선생님 같은 원로들이 이재명이 그렇지. 적임자다라고 하셨죠. 최고의 석학으로서 네. 우리 대표를 그렇게 평가했고 네. 뭐 그런 걸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또 물었어요.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단점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혹시나 조금 곁에서 보거나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 아, 이재명 대표의 단점 네. 눈이 작다. 그러면 우리는 다 단점인데 눈이 작다. 근데 약간 눈이 작아서 유독 작다. 귀여우시잖아요. 유독 작다. 네네. 정치인으로서 외모 말고 외모는 본인이 의사 결정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제가 장난인 네.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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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인 거고. 혹시 그러니까 네. 본인이 얘기하셨다. 이거 눈이 작아 가지고 사실 맞아요, 맨날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시원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말을 약간 그런 것들 어투 말 이런 거
설화 이런 거. 설화. 네, 아. 그런 좀 것들. 너무 세 보인다. 아, 근데 네, 그게 사실상 그 사이다 이미지를 만든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아, 너무 나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약간 있죠. 아. 가벼워 보이면서 센다 막 이런 느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보고 정의를 해봤어요. 이재명 대표는 소심함과 담대함 사이에 있다. 소심하세요, 근데? 아주 소심한 분이에요. 진짜요? 네, 아주 소심합니다. 아, 네. 그건 예민하신 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한번 그 무슨 그 간담회를 하는데요, 또 네. 질문을 했어요 네. 대표님한테. 아니 그 막 법정에 나가고 그렇게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좀 투사 같은데? 예,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는데 법정에 나갈 때 좀 담대해 보이더라. 대표님 웃으면서 나도 엄청 쫄리다고. 아. 근데 기왕에 나가는데 네. 쫄고 나가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되게 소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심한 분이야. 소심한 분.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지만 소심하고 많이 숙고하고 오랫동안 네. 장기간 고민하고 그래서 그 가볍게 함부로 속단 속결하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담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담대함만 보는 분은 담대함으로.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런 소심함이 눈에 보이지요. 그다음에 때로는 냉정하고, 그러나 때로는 열정적이고 그 냉정과 열정 사이를 늘 오가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차가운 이미지가 좀 있죠. 조금 그래요. 눈가에 작아. 아, 그 좀 눈. 모르겠어. 무슨 기쁜지 슬픈지 뭔지 모르겠어. 조금 더 따뜻하게 원래 따뜻한 심성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고. 웃으면 또 귀염상이 네, 있으시다니까. 웃으면 또 귀염상이 있으시다니까. 참 그 그러니까 뭐라 할까? 뭐 그걸 뭐라 하죠? 생생되는 걸 잘 못해요. 친데레. 네 맞아요. 친데레. 친데레. 낯가림이 심하다고. 아주 심합니다. 네, 임세윤 식당 TV에서도 올려주셨어요. 낯가림도 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조금 뭐랄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단점이 있죠, 다. 네, 그렇죠. 기본사위원회 이렇게 임명장 주고 이제 아니 임명장 주기 전에 옆에 그 우리 용혜인 의원님 자문단장으로서 발언하고 또 그 우원식 의원님 수석부인 네. 발언하는데. 멍하고 계실 때 있잖아요. 네. 대표님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게 뭔가 뚱하고. 아, 이게 멍하고 계신 거예요. 아, 멍 때리면서. 뭔가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또 조중동 저런 것만 이상한 표정 잡아가지고. 아. 그거 꼭 나중에 뭐 기사 네. 나올 권호를 쓰잖아요. 야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섬세한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대표님 뵈시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네, 네. 쓴소리 하다가는. 이제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좋겠다. 그냥 세게 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여유로운 시간에는 대표님은 주로 무슨 일 하시냐? 네. 아마 정치를 SNS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는 좀 달라졌을 텐데 예전에 정치하시기 전에는 제일 좋아했던 게 낚시하고 철렵이랑 철렵 아시죠? 그물로 해가지고 낚시 시골에 고기 잡는 거. 수류하는 것처럼. 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그물망으로 고기 잡는 고기 잡고 내가에서 철렵이라 하네요. 개울 저희 아버지가 그거 되게 좋아해요. 개울물. 네. 근데 막 뛰지면 미꾸라지나 이런 거 붕어들이 막 뛰어나와요. 아니 심지어 막. 그것도 있잖아. 그 뭐지? 배터리 뒤에 한 다음에 지지는 거. 그거 개울가에서.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거 옛날에 지금은 금지했을 거예요. 금지됐을 거예요. 그거는 금지됐죠. 물고기 전기하는 거. 아, 전기 금지됐죠. 옛날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찍찍찍 하는데 갑자기 뭐가 붕 떠. 그러니까 막 개구리도 죽었어. 물고기들이 기절해서 뜨는 거예요. 산골 네. 소년 출신이라 네. 아, 그게 이제 과거의 추억이기도 하고 어쨌든 낚시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사셨는데 아시다시피 정치를 시작한 성남시장 되신 이후로 골프 이런 거 전혀 다 끊고 그래서 아마 다시 정치에서 비정치로 돌아가시면 네. 과거에 좋아하셨던 그런 일을 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일상생활 중에 행복한 시간이 뭐냐고 물었는데 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의 일상생활 그때 한 번 저는 인터뷰 본 것 같아요. 네. 아내와 수다 떠는 거. 아 맞죠? 네. 그 악마와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저한테 물어봐요. 부부 사이는 괜찮냐? 뭐 이런 걸로. 아내와 네. 수다 떠는 거 제일 좋다고. 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 일정을 짤 때 네. 우리 후보님이 제일 편안한 시간은 사모님과 계신 시간입니다. 아. 심지어 이게 이제 집에 못 가시고 일정이 많게 새벽 일정부터 시작되니까 숙소에 있으면 오히려 사모님 숙소에 와서 같이 계시고 사모님은 최고의 동반자이자 동지이고 그래서 둘이
두 분이 함께 계실 때 가장 아, 좋대요. 갑자기 아. 반성이 된다. 나는 남편이랑 수다 떤 거 제일 행복하지 않은데. 아. 대신 아이들하고는 수다 많이 떨잖아요. 아니, 애들이 일단 네. 저한테 엄마가 아이들하고. 왜 집에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쇼인가? 좀 설정인가? 사모님하고 있는 거?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제일 아니 이제 그 사모님 요청하고 통화하고 이런 걸 듣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연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 집에 두 분 함께 계시는 거라 해서. 야, 참 보기 좋네요. 실제로 저희 그 예전에 동사무인가? 네, 동상이몽에 그게 한 몇 개월 동안 방송이 됐던 게 있는데 저도 그때 뭐 이재명 대표 때 본 건 아니고 그냥 보게 됐는데 두 분이 근데 정말 아이 공달콩 무슨 연애하듯이 지내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요리를 막 해주니 많이 이러면서 막 외식하러 나갈 때도 막 옷 이거 이뻐 안 예뻐 이상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가. 대표님은 진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색내거나 쇼하거나 무슨 기획하거나 이게 전혀 안 되는 분이고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동상이몽 보고도 실제로 저럴까 아마 각본대로 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인데 실제 삶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고 제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방송에 와서 함부로 말 못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뭐 이 정도 좋았습니다. 네. 아, 근데 확실히 지난주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이만큼 되셨어. 오늘 뭐 거의 아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못 끼어드신 지금 막 우리 컷하고 막 제가, 들어가시네. 제가 코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임세훈 소장님 얘기할 때 무조건 끼어들어서 주도하라. 이게 미션이어서 오늘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잘하셨네요. 제가 못 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 업그레이드 엄청 되셨습니다. 예. 그 우리 인사이트 TV 강민수 대표님이 이제 그 민주 전국혁신위원회 민주혁신위원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러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혁신회의 예. 예. 혁신의 의안이 결정되면 청원 게시판이라든지 당내 투표를 붙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습니다. 거기서만 또 결정하지 말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네. 중론이 된다고. 네, 그거를 정리해서 전당원이 예, 전당원에게 의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청원 게시판이든 아니면 저기 당원 이미 투표죠. 이건 당에서 공식 투표가 안 되더라도 네. 이미 투표. 네, 네. 일종의 정치 자발적으로 축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축제.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느낌 드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 명은 금방 모이지 않을까요? 혁신위원 만 명은 연회비가 만 원입니다. 네. 운영위원은 연회비가 10만 원입니다. 아니, 나는 상임 운영위원은 깜짝 놀랐네. 돈을 30만 원 내야 돼서. 아니, 이제 안진걸 집에서 출연료 지금 밀린 거. 연회비입니다. 아니, 제가 진짜 죄송한 게 임선 소장, 변희 대표님이나 그동안 우리 출연하시면 출연료 드리는데. 네. 임선 소장님은 우리 이제 민생 공동생의 출연료를 제가 못 드리고 있는데 밀린 출연료를 드릴게요. 그걸로 그 회비를 내세요. 아니 출연료 드려야죠. 아 제가 아까 아직 안 냈습니다. 봤더니 임세훈 소장님이 아직 납부를 안 하셨어요. 아 오늘 끝나고 네. 출연료를 제가 고맙습니다. 정산해 드릴 테니까 네. 곧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게 채권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사에 여러 이런 정치 운동 심지어 당의 정풍 운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많이 성공을 거둔 바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이 지도체제 아래에서의 정풍운동과 정치운동 20만 혁신당원 모집에 성공사를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안진걸TV 임세윤 식당과 함께 그런 기적을 만드는 일을 더 혁신회의 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기자 박수 한번 치고 네. 임세윤 식당팀은 아까 320명까지 우리 320여 분까지 동접 나날이 임세윤 식당 TV가 발전하고 보면 저는 좋습니다. 인사이트 TV, 임세윤 TV 더 잘 때라 이렇게 흥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사리님이 계속 손혜원은 한번 출연시켜 달라고. 한번 모실까요? 임세윤 소장님한테. 네, 한번 연락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손혜원님을 여러분 또 보고 싶다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발언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작은 유튜브에서 오실지 모르겠는데 손혜원님이 목포에 100억대 안팎의 낮은 칠기를 기증하셨잖아요. 전시관 토지까지. 그때 다녀가신 것 같은데? 저랑 임세훈 소장이랑 배인 대표님이랑 스포츠 센트 박동희 대표님 뭐 초대를 받아갖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저희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워야죠. 근데 임세훈 소장님 종편에 까이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심란한 나날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신경이 좀 쓰였는데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촛불 집회가 6시에 있고요. 일요일 날은 춘천에서 자유중답자 본국민대가 3시에 있습니다. 임세은, 박진영, 변희재, 김용민 뭐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이 총 출동합니다. 시사의 품격님도 이번에 오신다고 그러고요. 어디에서 정확히 합니까? 춘천 시청 앞에서 3시입니다. 예. 네, 네.
임 선수님 향후 이제 워낙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좀 향후 포부 종편에서 쫓겨나고 까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훈장이고 영광이고 보람이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되짚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그 정도의 얘기도 못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라고 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또 두 번째는요 그럼 그동안 우리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 얘기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전직 그냥 청와대 그냥 부대변인이었지 지금 현직으로는 그냥 시민단체 대표 정도인데 야당에서도 배지조차 이런 얘기조차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반성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의식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허용했으며 언제 간호사 그 단체의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했나. 양곡법? 이것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시절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간호법, 양곡법 다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자기 안 설치도 본인 얘기하는 건데 그거 다 어기고 다 반대로 다 하고 1%가 돼도 나는 하겠다 이게 무슨 전체 주가가 아니고 1% 그럼 다 보십시오. 이게 말로 불복입니다. 지지율 1%가 돼도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렇죠. 그럼 민심 국민의 불복.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주권을 불복하고 민심 불복하고 지지율이 낮을 때는 그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하고 갑자기 77%의 그 무슨 중소기업 소상공인 무슨 CEO 만났을 때 77% 환 생각 그게 내 지지율이다? 이건 뭐 개같은 논리가 있어. 아, 좋습니다. 개 같은 논리. 저, 우리, 언론에서 오늘 안지어 TV를 본다면, 임세은 개 같은 논리라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개 같은 논리지. 폭탄? 아니, 근데 개 좋아하잖아. 나도 개 좋아하거든요? 네. 나쁜 얘기 아니라 개 좋아하잖아. 뭔 개 소리? 뭔 개 소리야? 개. 우리 동물로는 개. 입양개 네. 개. 개 좋아합니다. 네. 큰 도리도 네. 잡아먹었잖아요, 이것들이. 개 같은 소리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 아,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예. 다시 한번 말씀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6월 4일 오후 2시, 예, 역사적인 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만 당원, 20만 혁신 당원과 1만 혁신 위원을 모집하는데, 안정글 TV와 임세은 식당 통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네. 예. 1만 명 혁신 위원이 모집되는 그 이후에, 바로 모집하고 나서 다시 와서 우리 임세현 식당과 안진걸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역사를 한번 정치 역사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명 어떤 이재명 홍의병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범민주 개혁 세력 특히 민주당의 혁신 세력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 네, 계시고 맞습니다. 거기에 또 시민사회 또 대선 때 열심히 했던 그 필부들이 그 이름 없는 무명시도 함께 네, 결합합니다. 감남을요 장사인사들이 네. 주도해야죠. 개혁을 네,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서승만 TV님께서 임세은은 개를 무시하지 마라. 개 같은 소리였나요? 개가 그럼 개 소리 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야, 개는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네. 개나 인간만 인간 개나 인간보다 훨씬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네. 서승만 네. 선배님 기다리십시오. 네. 네, 서승만 TV에 가겠습니다. 네, 저 밤에 네. 놀러 갈게요. 네. 또 오늘도 힐링 수다. 아, 여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고마 신사님. 대단해. 우리 안지걸 TV. 그러니까 은근 지금 답글은 안 남겼지만 여기 은근 셀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서승만. 내가 아는 셀럽도 은근 다 지금 보고 있어. 고마 신사님은 안지걸 선생님 정청래 행안연장 청원동향 서명 청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5만 명에 육박한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청원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6월 4일 준비하러 네. 네, 또 실무진들이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80분 했어요. 지난주에는 90분 네. 했는데 제가 7시 이전에 끝내고 7시까지 가기로 했고 제가 좀 시계가 있어서 저걸 보고 있어요. 강현 원장 인사하시고 마무리는 임세훈 소장님 할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왜 자꾸 화면에서 어디를 보냐고 그래서 시계를 보고 저쪽에 시계가 있어요. 안진걸 TV의 네. 시계는 왼쪽에 있다. 네. 네. 자, 강현 원장님 인사. 네. 인사드리고. 하여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만 혁신위원 모집하고 안진걸 TV와 임세현 식당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출마 준비도 바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트 TV도 혁신위원 참여하신답니다. 아이고, 아유, 받아주시오. 모두들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마무리는 임세훈 소장님께서. 왜냐면 오늘 저기 고통스러운 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유, 이게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좀 급박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9월에는요,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를 벗어 경기 위기가 올 수 있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소리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정부는 너무한가요?
강아지 데리고 유기견 입양하지 말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딴 소리 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국민은 다 죽어가요. 네. 좀 정신 차려야 되는 이 사회에서 세은입니다. 아, 그래서 세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저런 헛짓거리 못하게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임 선생님 사이다. 사이다라는 응원 많이 주셨는데 우리 강효 원장님, 임세훈 선생님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인사이트 TV, 임세훈 식당 TV, 안녕 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정보하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내일은 3시, 6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 서울시청 앞으로 저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무조건 춘천으로 3시에 달려갑니다. 임세훈 소장님, 양희삼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 배인 대표님, 박진영 원장님, 강용 변호사님 등의 명연설을 들으러 춘천 오십시오. 버스 다녀, 전철 다닙니다, 여러분.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 만세! 임세훈 만세!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만세!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만세!